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입니다.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가 나오죠. SK바이오사이언스의 리포트인데요. 키움 증권에서 내놓긴 했지만 내용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밑돌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.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아웃퍼품으로 내렸고요.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. 올해 또 코로나 관련 실적보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투자 및 방향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해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쪽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제약 바이오 쪽이 뭐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. 지난해 고점하고 좀 비교를 하면 한 50%나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정도인데 오늘 또 목표가를 하향했고 투자 의견을 하향한 보고서들이 네.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지금 투자자분들 지금 GBP 510 코로나19 백신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맞아요. 그 사이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부정적인 리포트지만 어떤 내용인지 또 보고 또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투자 의견을 일단 매수해서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내렸다는 게 좀 이게 되게 관건이라고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라고 좀 느껴지는데 예. 그 이유가 일단 밸류에이션 산정 기준을 바꿨습니다. DCF라고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.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나 현금이 창출할 것인가를 현 시점으로 땡겨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타겟 멀티플 PER로 바꿨습니다.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DCF 할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당 보고서 쓰신 연구원이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. 사실 이게 주요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. 그 예. 부분이 주요한 이유로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신도 개발하고 신약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지만 일단은 기본은 CDMO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줘야지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다른 이제 바이오텍, 신약 개발 바이오텍이랑 좀 다른 것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7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5억 원을 지금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5%, 52% 이제 감소한 수준인데요.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3천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,700억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비하면 굉장히 미치지 못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위탁 생산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맞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죠. 대신 이제 그 당시 SK 그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가 우린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승인 나면은 충분히 이게 메꿔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.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이 노바백스에서 출하 승인 지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예.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만들고 싶은데 지금 노바백스 측에서 이제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고 있다.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.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뭐 아직 안 나왔고 유럽에서는 진작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이제 유럽에서 그런데 이 침투 속도가 늦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. 이 독일에 2월 24일에 이제 출시가 돼서 한 달 정도 약 3만 8천 도즈가 팔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독일 하루에만 이제 9만 도즈가 지금 이렇게 접종되고 있으니까 예. 그거에 비교하면은 3% 정도만 노바백스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좀 앞으로 좀 이제 점진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노바백스는 또 유럽에서는 성인 말고 성인만 지금 맞을 수 있거든요. 근데 12에서 17세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제 맞게 해달라. 아무래도 청소년을 이제 그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이제 mRNA 백신이 약간 뭔가 이렇게 위험하다. 좀 예. 이런 것 때문에 노바백스를 맞추고 싶어 했던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청소년 백신 허가가 나오고 나중에 이 지금 공급 노바백스의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. 좀 이렇게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키움 증권에서도 이렇게 좀 투자 의견을 하향한 그런 것도 나왔고 지금 NH 투자 증권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네. 이런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어쨌든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의견들이 낮아졌습니다. 2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까요? 자체 백신 모멘텀이 좀 시작이 돼야 할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뭐 1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. 당연히 네. 이제 점차 개선될 것이다. 이런 보고서의 내용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상반기 안에서는 이제 노바백스 CDMO 위주로 이제 실적이 잡힐 것이고 하반기에는 자체 이제 개발한 백신 그 GBP510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될 것이다라고 예.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이 전망이 기대된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. 일단 GBP510 3분기 그 3상 데이터가 이달 중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 이미 뭐 정부는 사실 2천억 원 규모의 선구매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승인이 된다. 정부 국내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
그래서 올해 얼마나 버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액이 한 9,700억 원, 영업이익이 4,5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5%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은 3% 줄어든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. 사실. 그게 문제네요. 네, 네, 이게 사실 작년보다 무조건 올라야 되냐. 근데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, 네, 사실은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반짝 높아졌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작년보다 꺾였기 때문에 사실 또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.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이제 6일, 이번 달 6일에 이제 FDA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부스터샷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고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GBP50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잖아요. 그래서 이 부스터샷을 FDA에서 앞으로 많이 맞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뭐 화이자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개발사들의 그 주가가 이날 6일에 어느 정도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